아, 매워. 아, 왜 이렇게 다 채야? 아니다. 전을 한다고 해놓고서는. 새우젓을 다져. 또 무침가루를. 무침가루. 3분의 2컵. 물을 3분의 1컵.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? 그냥 눈대중을 한 거야. 어? 야야야. 아, 물이 많구나. 오 마이 갓. 더 넣어야 돼. 너무 묽어. 더 넣는다. 계속 넣는다. 아니 지금 괜찮아. 지금 괜찮은데? 왜 이렇게 없어? 어떡해. 어우 야야야. 아 이거 실패각인데. 저러다가 30인분 만들잖아요. 오늘 그냥 정을 띄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한번 볼게요. 예. 역시 요리는 나와 맞지 않아. 하, 계속 조금만. 오케이. 이제 또 밀가루 넣고. 이제 손때 만들 소네요. 아 맞다. 이 바보야. 응? 뭐야? 뭘 또 안 넣었나 봐. 고춧가루. 아 간을. 담비야 잘 돼가? 우리 오늘 안에 먹는 거야? 야, 나 이것 좀 뜯어줘. 뭘 뜯어? 저 고춧가루 저거 좀 뜯어줘. 어디? 아, 이거? 안 뜯어지지. 나이스! 다 됐어? 좀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? 되게 이제 저러고 있다가 남편들이 옆에서 빵을 먹는 거야. 배고프니까. 왜 빵을 먹어? 어. 아니 돼야지.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냐고. 자기야 아직 겉절이가 안 됐는데 어떡해. 좀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? 겉절이는 자기야 패스해도 돼. 어 패스. 겉절이 패스. 땡큐. 땡큐. 그래 겉절이 쉽지 않아. 자기야 포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덕이야. 다음에 한번 준비하면 되니까. 나 원래 사실 겉절이 안 좋아해. 야. 아 야채가 너무 풀이 죽었다. 야채가 좀 재료가 좀 없구나. 야채가 더 들어가야 돼. 콩나물이랑 당근이. 이게 도대체 맛이 어떨 것이야? 아 이게 반죽이 너무 두껍다. 아, 바싹 익혀야 돼. 어,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? 아 근데 모양이 나쁘지 않은데? 이거는 동그랑땡 같은 거. 맞아. 누르면 돼, 누르면 돼. 괜찮은데? 전 탄수화물 좋아해서 제 취향이에요.